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뿌리 깊은 치과의 조영진 원장입니다. 오늘도 하루 고된 진료를 마치시고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 앞이나 또는 컴퓨터 PC 모니터 화면 앞에서 온라인 강좌를 같이 하고 계시는 여러 원장님들 대단히 반갑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50분 동안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 임플란트와 국소위치의 융합치료 언제 어떻게란 제목으로 50분간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임플란트와 국소위치 융합치료의 개요, 그리고 두 가지 트리트먼트 타입인 IARPD와 ISFRPD,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임상 증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선생님들은 임플란트와 국소위치의 융합치료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증례를 떠올리시나요? 일단 뭐 이런 케이스, 그 자연치가 일부 소수 남아있는 케이스에 임플란트를 분산해서 심고 어태치먼트를 활용해서 리무벌 파셜 오버덴처 타입으로 하는 오버덴처 케이스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RPD라는 명칭을 우리가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자연치만 가지고 국소유출을 할수 있는 케이스지만 그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식립해서 임플란트를 활용한 그 보철물을 국소위치의 지대치, 클라스프 RPD에 직접 지대치로 사용하는 이런 ISFRPD라고 오늘 명명을 할 텐데요. 임플란트 서포티드 FPD를 지대치로 하는 그런 국소위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설명을 오늘 드릴 텐데요. 일단 증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2006년에 58세 여자 환자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인데,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일단 흔들리는 치아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는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임상 사진과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13번, 14번 치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치아는 거의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3번, 14번과 대합되는 부위에 일단 어떤 포지티브 서포트를 위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겠다고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또 양측성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하악에는 이렇게 4개의 임플란트를, 그리고 상악에는 발치된 치아와 그 주변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픽스드 브릿지를 한 후에 구치부, 결손 부위는 국소위치를 시행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 사진은 이제 완료가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13번, 14번은 자연치 지대치를 이용한 서베이드 크라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부에 3개의 임플란트,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에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 서포티드 픽스드 파셜 덴처를 서베이드 브릿지로 제작을 하였고, 구치부에 각각 케네디 클래스 1 RPD 국소위치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RPD를 뺀 모습을 살펴보면 상악에 이제 전방부, 그리고 하악의 전방부의 지대치가 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 케이스를 진행할 당시만 해도 대략 한 15년 가까이 된 증례이기 때문에 제가 하악 무치악, 완전 무치악에서 전방부에만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에 임플란트 FPD에다가 국소위치를 걸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약간 이제 과연 괜찮을까 이런 의구심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후방부에 7번 자리에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제 추가적인 위치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연치와 임플란트 지대치가 위치가 되었고,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케네디 클래스 1의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심플한 프로토타입 RPD 디자인으로 손쉬운 RPD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소 위치까지 제작이 완료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모습이고요. 하악의 7번 위치에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파셜 오버덴처 지대치로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였고요. 13, 4번 자연치, 나머지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상악은 ISFRPD, 그리고 하악은 IARPD를 최종 보철물로 딜리버리를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은 계속 리콜이 됐고요. 아래 사진은 5년 정도 지났을 때 어태치먼트 주위에 약간의 변색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환면에서 보면 지대치 클래스프가 걸리는 치아에 포셀린 치핑이나 그 다음에 RPD 인공치의 마모 그리고 치핑 같은 소견이 보이지만, 환자분은 큰 불편 없이 계속 같은 보철물을 오랫동안 장착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한 9년 정도 지났을 때 또 다른 부위에 조금 더 파절과 마모가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이네요. 올해 6월 달에 보철물을 딜리버리 한 이후에 한 13년 정도 지난 상태로 오셨을 때 임상 사진인데, 13년 동안 환자분은 하국소유치의 어떤 인라이닝이나 리페어 없이 계속 교합 조정만 한두 차례 시행을 하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2020년 6월에 오셨을 때 파노라마 방전 사진이고요. 처음에 치료했을 때와는 다르게 상악에 이제 메이저 커넥터가 팔레이트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편해하셔서 한 5년 전에, 5, 6년 정도 전에 상악 구치부는 임플란트를 추가로 식립해서 픽스드 파셜 덴처로 이제 전환을 하였고요. 하악은 환자분께도 이제 픽스드 파셜 덴처로 치료를 더 진행을 할지 여쭤봤지만, 메이저 커넥터가 상악만큼 불편하지 않고 거의 픽스드 레스토레이션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국소유치로 잘 사용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임플란트와 국소유치의 융합치료는 2006년에 미이리츠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의치의 뭐 지지 안정 유지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위치에 따라서 심미적인 면 또는 그 주변 자연치아에 약간 예후가 의심스러운 자연치아를 보존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치료 계획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임플란트를 소수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에 국소유치를 하고 나중에 다른 쪽으로 치료가 이제 넘어가게 됐을 때 어떤 그 치료 계획의 유연성도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원하는 부위에 꼭 필요한 부위에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골질이 좀 부족하거나 골량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위에는 피해서 어드밴스 서저리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치료 비용도 조금 절감이 되는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치아 전학에 걸쳐서 굉장히 다수 치아가 상실되어 있고 몇몇 소수 잔존치만 남아있는 그런 부분무치악 환자이거나 아니면은 전부무치악이 예정된 환자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골질이나 골량이 좀 부족한 치조제가 좀 불량한 그런 치조제를 가지고 있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 있어서 이런 국소유치와 몇몇 개의 임플란트를 활용한 그런 융합치료는 굉장히 좋은 트리트먼트 옵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무치악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제약 상황이 있는 그런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컨벤셔널한 RPD 또는 컨벤셔널한 CD나 오버덴처부터 풀 픽스드 임플란트를 활용한 풀 픽스드 FPD까지 다양한 치료 계획을 환자한테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들이 여러 해부학적인 여건이나 환자의 사정상 임플란트를 다수 식립을 해서 임플란트를 활용한 임플란트 유지 고정성 보철로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선택된 곳에 전략적인 곳에 임플란트를 소수 식립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국소유치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치료 계획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임플란트를 활용한 그런 그 국소위치, 임플란트 국소위치 융합치료는 대부분 큰 결손부를 가진 국소위치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하악의 케네디 클래스 1이 가장 대표적인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악의 전치부만 남아있고 구치부가 모두 결손되어 있는 케네디 클래스 1 중리에서 이제 구치부의 기능압이 작용을 하게 되면 전치부의 풀크롬 라인을 중심으로 위치의 회전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교합이 가해지면 그 회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회전 운동을 임플란트 하방에 국소위치 하방에 임플란트를 위치시켜서 뭐 어태치먼트를 달든 아니면 힐링 어부트먼트만 달아서 서포트만 받게 하던 어쨌든 이 하나의 구치부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 하나가 위치의 전체적인 회전 운동을 줄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유지나 지지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소위치 하방에 심겨진 임플란트에
어떤 컴포넌트를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제일 좌측과 같이 힐링 어부트먼트만 달았는지 또는 리텐션 컴포넌트를 달아서 유지력을 증강하고자 하였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힐링 어부트먼트만 달거나 아니면 어태치먼트를 단 경우에 우리는 그러니까 오버덴처 타입, 리무버블 파셜 오버덴처 타입인데 이것을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RPED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직접 지대줄을 연결하고 보철물을 씌워서 서베이드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직접 만들어서 클래스프 RPD의 지대치로 사용하는 경우를 ISRPD라고 오늘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버덴처 타입, 즉 국소 위치 하방에 임플란트의 어태치먼트를 단 그 임플란트를 이제 오버덴처의 어부트먼트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 타입 1을 IARPD라고 우리는 명명을 하는데요. 오버덴처 타입이죠. 이렇게 오버덴처 타입의 IARPD, 즉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RPD는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광범위한 그런 후방 연장 결손 증례에서 후방부의 의치의 어떤 그 많은 움직임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우측과 같이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나 로케이터 이런 어태치먼트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주로 후방 연장 국소 위치, 즉 케네디 1, 케네디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 국소 위치에서 위치의 부가적인 안정이나 지지를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면 1974년에 JPD에 우측에 보시는 사진과 같은 이런 증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악 전치부만 남아있는 케네디 클래스 1 증례였고요. 케네디 클래스 1에서 구치부에 블레이드 타입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그 위에 이제 오버덴처 타입의 리무버블 파셜 오버덴처, 즉 IARPD를 치료를 한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그 국소 위치 하방에 놓인 블레이드 타입의 임플란트가 블레이드 타입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의 굉장히 편안함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주변의 본로스나 아니면 임플란트의 어떤 스테빌리티도 감소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런 IARPD와 관련된 어떤 많은 문헌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임상 증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주로 이제 90년대 초반, 중반,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문헌들이라 사진이 굉장히 좀 퀄리티가 좋진 않지만 보시면 주로 하악의 전치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구치부의 임플란트를 양측성으로 심고 뭐 힐링 어부트먼트나 아니면은 오링 어부트먼트 그 다음에 로케이터 어부트먼트 같은 거를 체결을 해서 이제 부가적인 유지나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임상적인 트라이얼 말고도 다수 임상 증례들을 모아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나 또는 리뷰 아티클들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실험적인 인비트로 인비보 스터디들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었고 대부분의 문헌에서 이런 그 IARPD를 시뮬레이션한 이런 실험적인 조건 또는 이제 실험실 모델이나 아니면 환자한테 비교 실험을 한 그런 상황에서도 모두 다 이제 환자의 어떤 편안함이라든가 위치의 유지, 뭐 지지, 그다음에 교합력, 접촉 면적 등 모든 지표들이 다 기존 클래스파 RPD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악에 전치부만 남아있는 이런 전방부의 잔존 지대치들이 집중되어서 남아있고 양측성으로 후방 연장 부위가 남아있는 이런 케네디 클래스 1 증례에서 이 IARPD는 가장 대표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소개된 이런 많은 그 문헌들에 소개된 이런 증례들은 대부분 사실 우리가 그 케이스 시리즈도 있고 케이스 리포트 그 다음에 랜덤화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까지 많은 그런 에비던스 레벨을 가진 그 리포트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 모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90% 이상의 증례들이 보면은 대합치가 총위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합치가 완전 무치악이고 총위치인 경우에 하악
미국의 이제 케네디 클래스 1 증례에서 IARPD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상학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증례들은 하학 전치부에 이제 지대체들이 남아있는 경우지만 만약 거꾸로 상학의 전치부에 지대체들이 남아있고 후방부에 이와 같은 IARPD를 활용하기 위한 후방부 최후방 구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하학 구치부와 다르게 상학 구치부는 골질이 좀 불량한 경우가 많고 또 골량도 부족한 경우가 많은 데다가 상학 자체가 넓은 팔레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7번 7번 자리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위치의 안정이나 유지를 도모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해부학적인 조건이 뭐 충분히 케네디 클래스 1 RPD를 훌륭하게 환자가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주로 하악에 이런 증례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그 보고되어 있는 증례들의 대부분은 하악의 케네디 클래스 1이고 상악은 대부분 총울치인 경우가 많다라는 걸 꼭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증례를 선택하실 때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케이스 셀렉션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주로 양측성 케네디 클래스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편측에만 하악에서 편측에만 잔존 자연치가 남아있는 편측성 후방 연장 국소위치 증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상악은 완전 무치악으로 총울치를 끼고 계셨고 하악은 30번대 지금 체암화가 몇몇 개 남아있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소구치와 대구치를 국소위치의 지대치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남아있는 치아들을 국소위치의 지대치로 사용을 한다면 과연 이렇게 긴 정중앙을 넘어서 크로스 아치로 긴 이 미싱 스팬이 상당히 긴 국소위치를 장착해 줬을 때 과연 기능압을 그 위치에 기능압이 가해졌을 때 이 지대치들의 예후가 과연 괜찮을 것인지 그리고 환자는 이런 편측성 지대치를 가지고 있는 국소위치를 가지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30번대의 지대치만 가지고 서베이드 브릿지를 만든 다음에 국소위치를 제작을 하게 된다면 편축으로 남아있는 지대치 축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회전축에 의해서 치아가 이렇게 많은 축으로 이렇게 흔들림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은 한쪽으로만 이제 양측성 균형 교합 접촉이 이루어지기가 조금 힘든 상태가 되고 지대치가 없는 40번대는 이제 지속적인 소어 스팟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인라이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에 앞서서 일단 치료계획 단계에서 반대측 치아가 없는 쪽에 임플란트를 하나를 식립을 해서 양측성 교합 접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 단 하나의 임플란트지만 지대치가 없는 쪽에 임플란트 하나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위치의 뭐 안정이나 유지, 지지를 충분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법은 싱글 크라운을 만들어가지고 지대치에 클래스프를 거는 그런 지대치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오링이나 로케이터,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같은 다양한 어태치먼트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증례에서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사용했는데요. 44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나 심고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없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이제 국소위치가 제작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이제 그 위치와 자석을 연결하기 전에 국소위치를 딜리버리를 해서 충분히 이제 환자가 위치에 적응을 하게 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벤토를 형성하고 마그네틱 어텐치먼트를 구강 내에 붙인 다음에 이제 릴라인이 픽업을 해서 붙이고 있는 그런 임상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완료하였고 7년 후에 보시면 이제 치료 전과 치료 후 딜리버리 후 7년 후의 사진인데 이제 지대치 30번대에 남아있는 지대치 주변에 콜티칼 라이닝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7년 지난 기간을 비교하면 상당히 본레벨이 뭐 오히려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임플란트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위치의 편측에만 있는 그런 지대치로 인한 어떤 편측 지지를 양측성 지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직선적인 지지 형태를 이제 삼각형 모양의 지지 형태로 바꾸고 그 이로 인해서 이제 위치의 전체적인 안정성이 증가하고 결국은 우측 편측으로만 저작할 수밖에
저작할 것이 우려되었던 사항을 우측까지 교합접촉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양측성으로 교합접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임플란트와 국소의치의 융합치료의 장점 중에서 이제 의치의 그런 안정에서 얻어지는 이제 흔들림 없는 그런 제한된 의치의 움직임 또는 그것에 이제 그것과 동시에 하악 국소의치가 이제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하악의 이제 총의치도 같이 안정이 증가되게 되겠죠. 그런 하악의치의 안정에서 얻어지는 그런 제한되는 움직임 덕분에 오랫동안 환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증례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증례를 보시면 이 증례와 같이 하악의 이제 두 개의 치아만 남아있는 상태로 환자분은 국소의치를 계속 장착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편측성으로 전치부만 남아있다 보니까 의치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고, 의치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7번 자리하고 이제 치아가 없는 40번대 43번 위치에 임플란트를 3개를 승립해서 각각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넓게 분산을 한 임플란트 위치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사용해서 위치의 전체적인 그런 안정을 도모하였고요. 이렇게 한쪽 치아에만 그 지대치가 있던 것이 임플란트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대치가 분산이 됐기 때문에 사각형 모양의 이제 지지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의치는 굉장히 뛰어난 안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이와 같은 다음 증례는 상악은 오버덴처를 시행을 하였고 하악은 이제 잔존 어떤 문제가 있는 치아들을 발치를 하고 전치부와 40번대 소구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30번대 구치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케네디 클래스 1 국소의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40번대와 다르게 30번대는 전치부에 남아있는 1, 2, 3번의 지대치 예후가 굉장히 불량하였고 거기에 클래스프를 거는 것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30번대 임플란트를 하나 승림을 추가를 해서 이제 30번대 클래스프도 없애고 그다음에 30번대 지대치는 이제 수직적인 지지만 받고 클래스프에 의한 어떤 외력을 받지 않게 그렇게 30번대 임플란트를 하나 추가해서 IARPD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증례는 40번대만 결손된 상태로 국소의치를 끼고 계시던 환자분이셨는데 80대에 굉장히 연로하신 이제 어머님이셨고 30번대 37번에 건 지대치가 이제 2차 우식증이 생겨서 37번을 발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미 기존에 다른 서베이드 크라운 브릿지들이 어느 정도 보철물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철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34번 후방에서만 기존의 브릿지를 커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47번의 임플란트를 두 개를 심고 전형적인 그런 케네디 클래스 1의 IARPD를 제작을 해드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오히려 이전에 편측성, 즉 40번대만 이제 국소의치를 끼고 계시다가 양측성으로 국소의치를 끼시게 되시면서 이제 오히려 양측으로 다 식사를 하시면서 좀 편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후방 연장 케이스가 아니어도 이와 같이 견치를 포함한 굉장히 긴 미싱 스팬을 가지는 케네디 클래스 3에서 중절치나 측절치에 클래스프를 걸어야 되는 상황일 때 굉장히 심미적으로 클래스프를 중절치나 측절치에 거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클래스프를 없애고 대신에 전치부 지대치 바로 직후방 여기서는 이제 3번 자리가 되겠는데요. 3번에다가 임플란트를 승립하고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활용해서 클래스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즉 리텐션을 주로 심미성과 리텐션 유지를 의치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IARPD를 제작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IARPD는 다양한 곳에 저희가 임상 적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케이스 셀렉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악의 경우는 전치부에 치아가 남아있고 양측성 후방연장 국소의치일 때 하악처럼 7번 자리 또는 6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승립해서 어태치먼트를 다는 게 그리 임상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특히 상악은 이제 넓은 팔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잔존 치조제도 굉장히 각화치연이 많고 넓은 지지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다면 클래스프를 없애기 위해 뭐 3번이나
4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클리스프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7번, 7번이나 6번, 6번 자리에 사용하는 IARPD는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하악의 후방 연장 국소 위치, 양측성 후방 연장 국소 위치 증리해서 위치의 유지나 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의 위치는 우리가 지지를 얻고자 하느냐 또는 유지를 얻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좀 바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악의 양측성 후방 연장 부위에서는 주로 이제 7번이나 6번 후방 지대치 후방 치아 최후방 치아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면 해부학적 여건이 괜찮다면 그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곳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제 최후방 지대치 3번이나 4번 3번이 최후방 지대치라면 4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것은 주로 이제 양측성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 인해서 어떤 교합압을 받는 그런 지지 영역이 30번대, 40번대가 이제 대칭이 되도록 양측성으로 대칭이 되거나 최소한 어떤 균형이 맞춰지게 밸런스를 고려를 해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뭐 그 어드밴스드 서저리가 필요하지 않은 골량이나 골질이 양호한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어태치먼트는 로케이터나 마그넷 같은 그 필요한 공간이 비교적 적고 그리고 레질리언트한 그런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이 되겠고요. 네. 이 IARPD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패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후반부에 말씀드릴 ISF-RPD보다 이 IARPD에서 임플란트의 패스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자연치에 의해서 이미 국소 위치의 삽입 철고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삽입 철고로와 평행하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태치먼트의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태치먼트를 달고 국소 위치의 삽입로하고 그 어태치먼트의 패스가 다르다면 국소 위치가 잘 삽입 철거가 되지 않거나 삽입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마모가 빨리 돼서 이 컴포넌트를 자주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스를 굉장히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이드 서저리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는데 가이드 플레인, 즉 국소 위치의 자연치의 지대치에 들어가는 어떤 패스, 그 패스하고 임플란트의 패스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면 로케이터보다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패스하고는 조금 약간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된 저널에서 많은 케이스가 하악의 양측성 후방 연장 국소 위치고 상악은 총 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대합치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경험력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대합치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종류의 자연치 또는 국소 위치, 총 위치인지 그리고 환자가 굉장히 악습관, 뭐 악물기라든가 브록시즘 같은 악습관이 있는지 이런 교합력을 고려하는 그런 치료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국소 위치를 제작을 하였다면 국소 위치는 아무래도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은 치료제의 흡수로 인해서 릴라이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후방 부위를 눌러봐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방부의 인다이렉트 리테이너가 어느 정도 들리는 그런 현상 1mm 정도 들리는 그런 현상이 발견을 하셨다면 릴라이닝이 필요하다는 사인이라고 보시고 릴라이닝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또 컴포넌트가 이렇게 패스가 맞지 않으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마모가 심할 수가 있는데요. 마모 여부를 정기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유지력이 좀 줄어들었을 경우에 유지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교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을 국소 위치에 직접 보철물을 만들어서 지대치에 클래스프가 걸리는 서베이드 크라운이나 브릿지로 사용하는 ISRPD에 대해서 ISF-RP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입이죠. 즉 서베이드 크라운이나 브릿지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이 ISFRPD에 대해서도 이제 문헌 검색을 해보면 1998년에 이와 같은 종류에서 상악은 총을 치고 하악은 이제 43번, 42번, 3번이 결손되어 있는 중에서 43번에 싱글 임플란트를 심고 42번이 캔티레버로 되어 있는 2 유닛 픽스드 임플란트 보처를 딜리버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클래스프를 건 클래스프 RPD를 치료를 한 증례가 케이스 리포트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제 치료 결과가 굉장히 스트레스의 분산이 잘 되고 또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환자가 만족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또 이제 전부 무착 또는 부분 무착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여기에 이제 서베이드 브릿지나 크라운을 제작을 한 다음에 클래스프 RPD 또는 어태치먼트 RPD를 이제 그 치료를 한 그런 증례들이 여러 케이스 리포트들이 보고되고는 있는데요. 이제 IARPD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그런 리포트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14년부터 보험 임플란트 급여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2016년에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고 이런 부분 틀니나 노인분들에게 행해지는 이런 임플란트가 급여 확대가 정책적으로 되면서 건강보험 확대가 이제 되고 또 이런 소수 잔존치만 남아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치조골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편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임플란트와 국소유치의 융합치료 즉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ISRPD 타입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대학에서 보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 여기는 이제 부산대에서 나온 논문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IARPD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ISB-RP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임플란트 서포티드 이제 브릿지를 만들고 거기에 국소유치를 제작한 ISRPD 그룹 이렇게 IARPD 그룹과 ISB-RPD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서 24명의 환자에서 최소한 1년 이상 리콜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베이를 쭉 해봤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양쪽 다 IARPD나 ISB-RPD 그룹 다 누적 성공률은 100%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널 보너스도 1.43mm, 1.99mm 정도로 2mm 이하의 양호한 그런 마지널 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치조적으로도 뭐 양호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제 크라운을 만든 ISB-RPD 그룹에서 아무래도 조금 치석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이 IARPD 그룹에서 그 컴포넌트에 어떤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유지력 소실에 해당되는 그런 클리니컬 보철적인 컴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발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양쪽 그룹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된 증례를 하나 더 보시면 이 환자분도 75세의 남자 환자분으로 하악에 이제 남아있는 잔존 자연치가 동요도가 심해가지고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환자분은 주소가 이제 앞니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데 이 안 흔들리게 좀 고정을 시키고 싶다는 주소로 일단 내원을 하셨던 환자분이고요. 이 환자분은 보시다시피 하악 전치부도 뭐 2차 우식도 있고 치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환자분은 20년 이상 국소유치를 계속 끼고 오셨던 환자분입니다.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임상에서 우리는 흔히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제 케네디 클래스 1 양축성 케네디 클래스 1 국소유치를 처음에 끼셨다가 전방부에 있는 치아가 발치가 돼서 이제 미싱 스팬이 조금 더 길어지는 케네디 클래스 1 국소유치를 또 끼시고 그리고 전치부만 남아있는 상태로 의치를 또 수리를 해가지고 또 끼시다가 결국은 남아있는 전치부의 최종적인 치아마저 이제 발치를 순차적으로 대구치, 소구치, 전치부까지 발치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완전 무치하게 돼야 되는 이런 환자들 우리는 흔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환자분이셨고요. 이 환자분한테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전부 발치를 하고 컴플릿 덴처나 오버 덴처 또 임플란트를 활용한 임플란트 오버 덴처 또는 임플란트와 국소유치를 활용한 융합 치료 우리가 흔히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픽스드 디테처블 브릿지 또는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풀 픽스드 임플란트 서포티드 브릿지를 해주는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환자한테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환자에서는 대합치를 고려해서 일단 컴플리트 덴처는 제외를 하였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치아가 남아 있었기도 하고 구치부의 골소실도 주로 수평적인 골소실이 많고 수직적인 골소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라치 디스턴스를 고려하면 픽스드 디테처블 브릿지도 사실 좀 현실적으로 힘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치부 골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환자는 경제적인 좀 어려움도 호소를 하셨고 2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국소유치를 활용해서 사용했던 어떤 그런 익숙함과 환자분이 국소유치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또 주소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ISFPD 임플란트를 활용한 전치부에 이제 픽스드 파셜 덴처를 하고 구치부에는 케네디 클래스 1 RPD를 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였고요. 이와 같이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4번, 2번, 2번, 4번 자리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리고 수술한 적절한 GBR을 시행한 이후에 1주, 8주 정도 지난 이후에 힐링된 모습입니다. 일단 힐링이 되고 나면 픽서 레벨의 임프레션을 체득해서 사진과 같이 바이트 지그를 만들어서 VD를 체득하고 마운팅한 다음에 우리가 부분 무치학에서 고정성 보철 만드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브릿지를 만들게 되죠. 단 여기에 이제 국소위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서베이드 타입으로 싱글룸 레스트와 오클루잘 레스트 그리고 가이드 플레인 그리고 클래스프가 걸릴 수 있는 적절한 언더컷을 부여를 해서 서베이드 브릿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브릿지를 접착을 하였고요. 접착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치를 지대치로 하는 국소유치를 만드는 제작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임상 과정으로 국소유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RPD 프레임을 만들고 기능 이상을 체득하고 얼터드 캐스트를 만든 다음에 바이트를 체득하고 국소유치를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 과정들이 임플란트와 국소유치의 융합치료뿐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치에 하는 그런 국소유치 치료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임상 과정이나 기공 과정이 되게 친숙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딜리버리 한 이후에 한 달, 두 달, 그리고 6개월, 한 2년 정도 후의 모습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주변 치주 조직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과 딜리버리 한 이후 그리고 한 7년, 10년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이고요. 상악 대합치의 어떤 견치 부위의 진지발 리세션을 비교를 해보면 하악의 임플란트 식립된 부위에 약간의 리세션이 있지만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고요. 우측 아래 이제 상악의 다른 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리콜 촬영을 한 모습인데 10년 이후에도 주변 조직의 어떤 그 변함이 크게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에서도 익스터널 타입인 것을 고려를 하면 첫 번째 혹은 일부 임플란트에서 두 번째 스레드까지의 소스리제이션이 약간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10년이란 기간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그 마지날 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 2월에 이제 구치부의 임플란트를 또 하나 추가로 식립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실 때 촬영한 사진인데요. 한 10 보철물을 딜리버리하고 난 다음에 12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인데 한 1mm 정도 적게는 0.5mm 많게는 1mm 정도의 메탈 디스플레이가 보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12년 정도 사용한 의치가 약간 헐거워지고 인공치의 마모가 심해서 작년에 국소위치만 새로 제작을 해드리고 지금까지 잘 또 쓰고 계신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양측 하구치부의 양측성 치아 결손으로 인해서 케네디 클래스 1 국소유치를 시행하고 또 거기서 치아를 하나 뽑고 두 개 뽑고 조금씩 결손부가 늘어나면서 국소유치를 다시 만들거나 리페어를 하고 그 상황에서 전치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남아있는 전치부마저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임상에서 굉장히 자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사진과 같이 구치부는 굉장히 골소실이 많이 돼 있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구치부에 수술한다면 굉장히 어드밴스드 서저리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치료기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증례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컴플리트 덴처를 환자에게 해줄 수도 있겠고 또는 임플란트 오버덴처 또는 구치부에 매시브한 GBR을 동반한 전악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도 치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환자의 뭐 대합치나 주변 여건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 그다음에 전신적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치아가 최근까지 남아 있었던 부위는 어느 정도 본 볼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활용한 고정성 보초를 하고 후방부에 디지털 익스텐션 컨벤셔널 RPD를 시행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구치부의 어드밴스 서저리를 피한다든가 그리고 의치를 뺐을 때도 전방부에 이제 자연치아가 내 치아처럼 남아있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또는 뭐 심미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저널에서도 이와 같이 전방부에 고정성 보초를 임플란트를 활용한 고정성 보초를 하고 후방부에 국소위치를 하는 것이 임상 과정이나 랩 과정도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하고 그다음에 전방부에 있는 이 FPD 브릿지가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나 립 서포트 그다음에 VD를 잡아주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이제 의치를 뺐을 때 어떤 심미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치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무치약에서 이와 같이 치아를 다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 발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나 또는 오랜 동안 완전 무치약으로 덴처를 쓰셨던 분 또는 지금과 같이 전치부가 남아있는데 마저 발치를 해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을 다 완전 무치약이라고 우리는 명명을 하고 또 이덴츠로스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차팅을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제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부 발치를 하더라도 본 볼륨이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으로 가는 게 술자나 환자에게 아주 큰 만족감을 줄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 같은 케이스라면 이제 지금 금방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전방부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고 후방부에 국소수치를 해주는 것이 환자에게 충분한 그런 좋은 결과를 보장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전부 위아래 다 총우치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임플란트를 2개만 심고 상악은 총우치, 하악은 2개 임플란트 활용한 임플란트 오브덴처 맥길 컨센서스에서 이런 추천하는 이런 트리트먼트만 가지고도 환자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완전 무치약이라도 그 환자의 어떤 해부학적인 어떤 제한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치아만 잃었는지 또는 언더라인 본까지 다 상실됐는지 어떤 디피션시의 어떤 정도 그리고 인터라치 디스턴스 대합치가 어떤 상황인지 환자의 요구는 어떤 것인지 환자의 전신적인 건강 상태나 어떤 그 경제적인 리미테이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완전 무치약에서 이제 치료 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이건 비교적 최근에 치료한 케이스인데 이와 같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태로 저희 병원을 내원을 하셨고요. 환자분 C씨는 아래 틀니는 3년밖에 안 됐는데 흔들려서 틀니를 못 쓰겠다. 그리고 위에 틀니는 10년 됐는데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아래 틀니를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주소를 가지고 내원을 하셨고 보시면 상악은 5번에서 5번까지 서베이드 브릿지가 만들어져 있고 국소위치가 어느 정도 제 기능을 하고 있었고요. 하악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보시듯이 다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비교적 언더라인 본까지는 골수술이 심각하지 않았고 임플란트를 고정성으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환자분의 연세가 70세 정도 되셨고 환자분도 상악의 국소유치를 편하게 쓰고 계셔서 하악도 국소유치 치료를 원하셨고 또 10년 동안 국소유치를 써오신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환자분들은 늘 항상 경제적인 또 문제를 또 호소를 하시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환자분과의 상의 끝에 하악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이 4개의 임플란트는 상악에 5번에서 5번까지의 이제 대합이 되는 즉 5번, 3번, 3번, 5번 정도의 임플란트 4개를 심고 후방부는 케네디 클래스 1 국소유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CT 촬영을 해서 본의 상태를 보니까 본 뭐 하이트나 볼륨이 어느 정도 충분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30번 때 약간 골 결선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위를 피해서 이게 고정성 보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 무치약에서의 고정성 보철이 아니라 딱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저런 디펙트가 있으면 그 디펙트를 피해서 앞뒤로 심을 수 있는 어떤 좀 약간 그 유도리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때 5번, 3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고 30번 때 약간 부족한 골 디펙트 부위에 GBR을 하기 위해서 자가골을 샤프한 부위를 좀 채취를 하고 30번 때는 2번, 5번 자리 결손부를 피해서 2번, 5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결손 부위에 자가골과 파티클 본을 섞어가지고 GBR을 하고 수술을 완료하는 모습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이후에 역시 픽서 레벨의 임프레셔널 체득을 해서 커스텀 어브트먼트를 디자인해서 만들고 구간에 장착을 하고 여기에 바이트용 지그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새 점에서 접촉이 되도록 조정을 하고 바이트를 체득을 해서 이걸 마운팅해서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10 유닛 서베이드 브릿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대합치가 5번부터 5번까지 있기 때문에 대합치와 딱 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10 유닛 임플란트 서베이드 브릿지를 만들었고 이 상태에서 양쪽 소구치 부위에서 VD가 딱 잡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치료 과정은 굉장히 손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통법에 의해서 자연치 하는 것처럼 얼터드 캐스트를 만들고 국소유치를 딜리버리를 하였고요. 한 6개월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정도까지 리콜을 했을 때 뭐 환자는 불편함 없이 굉장히 잘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임플란트와 국소유치의 융합치료는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전분무치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랫동안 국소유치를 사용하다가 점점점 치아의 상실 부위가 커지면서 남아있는 최후 자연치마저 발치를 하고 전분무치약이 예정된 환자의 경우 꼭 노인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분무치약에서는 뭐 편측만 자연치가 남아있을 때 편측성 국소유치를 만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환자도 힘들고 술자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 경우에 양측성 지지를 확보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임플란트 국소유치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긴 결손부를 가지는 후방연장 국소유치에서 부가적인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예후가 불분명한 치아를 뽑긴 애매한데 좀 살리고 싶을 때 그 치아를 프라이머리 어브트먼트로 쓰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를 프라이머리 어브트먼트로 사용하면 예후가 약간 퀘스터너블한 그런 치아를 보존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엇갈린 교합에서, 그러니까 엇갈린 교합은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사실 답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뒤에서 케이스가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분무치약에 대한 증례를 주로 보여드렸는데 부분무치약 증례를 몇 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 상악은 전체 틀니, 하악은 양측의 치아 두세 개씩을 가지고 있는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계셨는데 상악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중앙선이 프랙처가 돼가지고 오셨고요. 하악 전치, 하악에 남아있는 지레틀니도 굉장히 동요도가 꽤 있었습니다. 40번 때는 동요도가 너무 심해서 발치를 하기로 하였고 30번 때는 이제 어태치먼트로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동요도는 조금 있었지만 40번 때 치아를 새로 만들어주면 아마 그 프로빙 뎁스가 깊지 않고 어태치먼트로스가 경미했기 때문에 동요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살리기로 판단을 하였고 40번 때 3번, 5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고 양측성으로 국소유치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0번 때 3번과 5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서베이드 브릿지를 제작을 하였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반대쪽 자연치에 걸리는 부하도 같이 줄어들면서 반대쪽 30번대 자연치 지대치도 동요도가 같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교합 지지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구치 부위, 그 다음에 소구치 부위, 그 다음에 전치 부위 이렇게 다섯 개의 교합 지지 단위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두 개를 심더라도 4번, 5번 심는 것보다는 3번, 5번 심어서 이 지지 단위를 하나라도 증가를 시켜주는 게 전체적인 교합 서포트 존이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번 때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 인해서 약간 대칭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직선 지지가 이제 사각형 지지로 바뀌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측에만 자연치가 있는 상태에서 국소유치를 제작을 하였다면 여기 보여지는 이 노란색 선을 중심으로 의치가 움직임이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반대쪽 임플란트를 함으로 인해서 사각형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의치의 안정이 딱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하악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상악의 총위치의 안정성까지 이제 증대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4년 정도 지났을 때 페리에피칼 방사선 사진인데 임플란트 쪽은 물론이고 자연 치아 쪽까지 굉장히 마지날 부분이 굉장히 컨솔리데이션 되어 있고 치아 동요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아주 좋은 예후를 지금 가지고 계속 환자분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마지막 증례가 되겠는데요. 엇갈린 교합 증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 국소 위치의 아주 좋은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가 엇갈린 교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분은 75세 여자 환자였는데 상악 3개, 하악 3개의 자연치 지대치로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고 계셨고 국소 위치를 하고 계셨는데 보시다시피 22번에 걸린 클래스프가 부러져 있고 그 위에 수업 스팟이 얼서가 생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최근 한 2, 3년 동안 국소 위치를 여러 세트 만드셨다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만들어도 위치가 너무 아파서 제발 좀 안 아프게 씹어보고 싶다는 주소를 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의 교환면 상태를 보시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40번대 치아로 인한 그 10번대 무치악 부위의 눌림으로 인한 소어 스팟 그리고 20번대 치아 부위의 치아로 인한 30번대 무치악 부위의 소어 스팟이 이제 만성적으로 아무리 조정을 해도 위치를 조정을 해도 이제 씹을 때마다 치아가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소어 스팟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설득을 해서 이 자연치와 대합되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각각 이렇게 심고 상악은 사이너스가 이제 중첩되어 있어서 임플란트를 하나 추가로 식립해서 세 개를 식립하고 하악은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서베이드 브릿지를 하고 국소 위치를 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 서포트를 만들어주기 위한 치료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악에 임플란트 3개를 심고 서베이드 브릿지를 만든 다음에 통법에 의해서 국소 위치까지 제작을 한 모습이고요. 하악도 마찬가지로 3번, 5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고 서베이드 브릿지를 하고 마스터 캐스트 만들고 이제 국소 위치까지 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처럼 엇갈린 이 환자분 사실 엇갈린 교합 치고는 대합되는 무치악 부위의 골수술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원래 되게 심한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골수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씹으면은 위치가 로테이션 되면서 잔존 치조제를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가 아프지 않고 그 위치를 쓴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양측성으로 이제 포지티브 서포트를 만들어주고 국소 위치를 제작을 해준 모습이고요. 양측 다 케네디 클래스 1의 모디피케이션 1 국소실 제작을 해주었고 환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저작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RPD 그리고 ISF RPD에 대해서 어떤 문헌적인 백그라운드 내용과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국소위치 융합치료를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임플란트와 국소위치 융합치료는 무엇보다도 최종 보철물인 국소위치, 위치의 디자인을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치료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종 보철물은 RPD이기 때문에 RPD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심플한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리지드한 메이저 코넥터를 쓴다든가 기능 인상을 필수적으로 체득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위치는 가급적이면 잔존 추적으로 충분히 있는 곳에 그리고 전체적인 이 교합평면의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식립을 하고 전체적인 지지단위, 아까 지지단위 말씀드렸죠. 지지단위가 증가되는 쪽으로 임플란트의 위치를 잡는 것이 좋다. 양측성, 그 치아의 어떤 대칭성, 최소한 대칭은 안 되더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위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좋겠고 RPD의 디자인은 가급적 심플하게 양측성으로 가급적이면 대칭이 되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합치가 어떤 형태인지 그 교합의 세기를 좀 고려한 치료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IARPD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 패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패스가 이 어태치먼트의 패스와 RPD의 패스가 이렇게 동일하게 되도록 치료 계획 단계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ISRPD는 일단 심고 나서 각도가 약간씩 틀어지더라도 위에 크라운을 하기 때문에 패스에서는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랫동안 RPD를 계속 껴보시다가 이제 전부 무치하게 되는 환자에서 이 전방부에 임플란트 서포트드 브릿지를 만들고 후방부에 국소유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국소유치가 최종 보철물이기 때문에 치료제 흡수로 인한 릴라이닝의 필요성 또는 컴포넌트의 마모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리콜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Q&A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이 올라온 것을 한번 볼까요? 국소위치 제작 시 임플란트를 심고 로케이터 달고 난 다음에 IARPD를 만들면 보험이 안 돼요. 임플란트는 보험이 안 돼도 국소위치는 보험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일단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급여 보철 국소위치 부분의치 부분틀니 보험과 임플란트 보험은 일단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둘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IARPD 타입의 즉 임플란트를 활용한 오버덴처 타입의 리무버블 파셜 오버덴처를 하면 임플란트도 당연히 보험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국소위치 거기다 이제 어태치먼트 RPD잖아요. 그 국소위치도 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국소위치는 순수한 국소위치 즉 임플란트를 활용한 서베이드 크라운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소위치를 거는 것은 당연히 크라운도 급여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ISF RPD도 급여 RPD가 적용이 되지만 어태치먼트 RPD 즉 IARPD는 임플란트도 안 되고 국소유치도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볼까요? 네, 마그넷 어태치먼트는 안 좋다고 많이 들었는데 IARPD의 사용 시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한 호불호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종종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여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 마그넷 그 자석이 이 상하 수직적으로 떼려는데 저항감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그네틱을 올려놓고 옆으로 밀면 굉장히 쉽게 빠지죠. 즉 임플란트 오버덴처에서 전부 무치하게 해서 임플란트를 두 개 심고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단 다음에 오버덴처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위아래로 뺄라 그러면 굉장히 큰 저항감이 느껴지는데 옆으로 쑥 밀면 덴처가 쉽게 빠지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IARPD에서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말고도 자연치 또는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에 의해서 가이드 플레인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있는 지대치, 서베이드 크라운이나 브릿지의 가이드 플레인으로 인해서 이미 국소위치의 패스가 정해지고 수직적인 이제 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수평적인 그런 힘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국소위치의 삽입 철거로만으로 이제 빼게 되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가해지는 힘은 리텐션은 수직적인 폴스만 가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일단 IARPD에서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잘 사용하면 충분히 효과가 좋은 어태치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다음 질문 볼까요? 전부 무착에서 8 유닛 브릿지를 세멘 유지형으로 접착 시 어떤 종류의 접착제를 쓰시나요? 클래스프가 걸리면 빠지진 않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오늘 하악 전치부에 4번에서 4번 또는 5번에서 5번까지 만든 8 유닛 브릿지를 다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한 케이스를 두 케이스 보여드렸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SCRP 타입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패스가
아무래도 이제 전부 무치악부위에서 우리가 가이드를 사용해서 정확한 인체 임플란트 식립하더라도 하악 전치부는 치아의 크기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스가 그 싱글롬으로 딱 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접착은 템포로리 세멘을 이용해서 접착을 하고 있고요. 템포로리 세멘을 사용해서 접착을 하는 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부분 무치악에서 싱글 크라운이나 뭐 2유닛 짜리는 퍼머넌트 접착과 템포로리 세멘을 접착을 이제 병용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롱 브릿지에서는 템포로리 세멘으로 접착을 하고요. 앞서 보여드린 두 케이스에서 두 케이스 다 10년이 넘은 케이스죠. 10년이 넘은 케이스, 하나는 3년 된 케이스, 하나는 10년이 넘은 케이스인데 두 케이스 다 템포로리 세멘으로 접착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탈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클래스프로 뭐 탈착을 해도 뭐 그 크로스 아치로 이렇게 묶인 저런 긴 브릿지에서는 그 탈락에 대한 염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또 있나요? 임플란트 지대체에 걸리는 국소위치를 제작 시 자연치와 다른 점이 있나요? 일단 이것은 제가 이제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라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소위치에 이제 레스트 시트의 두께를 보통 1.5mm 정도를 잡는데 그 1.5mm를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임상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치 얼터레이션 할 때도 그렇고 서베이드 크라운도 자연치에 프랩을 할 때는 굉장히 프랩을 많이 해야 사실 1.5mm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보철물의 공간 더하기 1.5mm의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임플란트는 우리가 프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커스텀 어부트먼트 또는 스탁 어부트먼트를 밀링해서 만들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에 제작한 국소위치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레스트 프랙처가 조금 더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연치에 비해서. 그래서 레스트의 두께를 저는 임플란트 국소위치 하는 경우에 2mm 정도로 충분한 두께를 가지도록 일단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클래스프가 걸리는 부위에 뭐 그 클래스프 팁이 걸리는 그 위치에 이제 메탈 처리를 한다든가 메탈 교환면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 클리니카 크라운이 너무 길면 그 링고얼 바 겸 이제 메이저 커넥터가 이제 레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약간 변형된 디자인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레스트 두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또 있나요? 네. 자,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